후디 바지 금지, 구두 금지, 귀가 보이게 머리 묶기까지 불과 며칠 전 전북에 있는 한 대학 신입생 단톡방에 올라온 공지입니다. 신입생이 캠퍼스 내에서 지켜야 할 것이라면서 안내된 톡을 자세히 보면요. 스키니 바지를 포함해서 찢어진 바지, 일자 바지, 흰 바지, 슬랙스 바지도 입으면 안 되고요. 요즘 많이 쓰는 에어팟 사용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배한테 연락할 때는 말끝마다 꼭 선배님을 붙여야 하고 쉼표나 물음표, 느낌표 같은 기호, 이모티콘도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술을 마실 때도 어디서 누구와 몇 시부터 마시는지까지 알려야 한다니 이거 정말 요즘 얘기 맞나요? 이렇게 논란이 된 해당 대학 관계자는 글 내용이 사실이라면 건전한 학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신입생 군기 잡기 논란,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는 문제예요. 대학은 더 큰 배움을 얻으려고 교류를 하려고 가는 곳인데 이런 관행은 도대체 왜 쉽게 없어지지 않는 걸까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돼서 가정을 꾸려 살아가는 청소년 부모들, 최근 이들의 생활에 대한 실태 조사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는데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급여나 보조금 등을 합쳐도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미만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대부분 단순 아르바이트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육아를 해야 해서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 이렇게 아이의 양육 문제로 무직인 경우도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는 청소년 부부도 있었지만요. 친척집을 전전하거나 찜질방, 모텔 같은 임시거처를 돌아다니면서 지낼 정도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청소년 부모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사실상 따로 없습니다. 이들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이나 한부모가족 제도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미성년자인 청소년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부모님이 부양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외면해서 이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청소년 부부가 아닌 청소년 미혼모나 미혼부처럼 둘 중 한쪽만 있을 때 해당하죠.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에다가 부모나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청소년들에게 끝까지 아이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세먼지는 좀 사라졌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이럴 때 빙판길,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블랙아이스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